결과를 한번 보러 가볼까냐? 보나마냐, 이번에는 무조건 1등이지.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누구야? 송중관 1등 유생, 원성호 유생이 아닌가? 잘 있었는가? 저번 달에도 1등을 해서 명나라에 유람을 갔다 왔다고 하던데. 명나라 물맛이 그렇게 좋다고? 물을 아주 많이 먹었나 보. 티 나나? 이것만큼은 다를 거요. 결과가 나온 거 맞네. 만년 꼴찌 행수 유생. 난 사실 처음 봤을 때 유생이 아니라 망난인 줄 알았어만. 자, 이번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소. 1등 원성호 유생, 꼴찌 행수 유생. 아이, 이번에도 치다니. 1등이면 1등이고 2등이면 2등이지. 1등은 1등이고 왜 2등은 꼴찌요? 두 명 중에 2등이면 꼴찌지. 이게 보시게, 요게 바로 1등에 서여있어. 멋지지 않나? 잘 쓰긴 하시는구먼. 그렇다면 뭐라 썼는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 읽어주실 수 있어? 왜 말이 없어? 요거 말고 다른 거 따면 보여주겠네. 절로 가시게. 읽지 못하는 게 분명하고만. 절로 가시게, 절로 절로.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있거든. 뭐 유생이라면 무도 겸비해야 되지 않겠나? 잘 보시게 이거. 그거구만. 어떻게 궤도가 저렇게 바뀔 수 있지? 가볍게 이렇게 톡 던져주면 이렇게 쏙쏙. 어허. 이럴 수가. 아, 이 1등 유생의 힘이지. 다음에 1등을 노려보도록 하세. 전 먼저 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저 말투 또한 이상해. 1등이 무엇이고 꼴등은 또 무엇이고,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지, 이곳은 나한테 좁은 개야. 아주 작은 우물이란 말입니다. 안 되겠어.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나를 알아야겠어. 성중관 바이 성빠. 야, 이 바깥 세상은 정말 딴 세상이로구만. 내가 너무 안에만 있었구만. 보였어. 나는 보였어. 오늘 무슨 잔치라도 있는 모양이구만. 오늘 웰컴대학생 있는 날이래요. 웰컴대학로라. 처음 들어보는 말 같기도 하고. 잘 외래 오다컴, 대학로에 잘 왔다, 이런 말인가? 아니 웰컴은 영어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요? 소중한 우리 말이요. 웰컴 대학로. 행수야. 어?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There I walk with. 행수야. 어? 행하. 곽동연이라고 하는데. 곽동연. 여기 근처에서 공연을 하거든. 예인이로구만. 어흠, 나는 성균관의 펭수 유생이 옵시다. 뭐야? 뭐야? 미안. 제가 웃기요. 미안. 아니, 너 왜 무생 투어 하고 왔어?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소만. 모자를 너무. 이건 모자가 아니요. 이거는 가시오, 갓. 갓. 뭐야? 너 대학로 보러 왔어? 아까부터 대학로인데 그게 무엇이요? 너 뭔지 모르는구나. 모릅니다. 내가 설명해줄게. 일로 와. 에?
아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잘 아니까 너 소개시켜 줄게. 아, 이쪽 분이구만. 아, 그럼 그럼. 어, 좋소. 마침 잘 됐어. 아니, 그대를만 믿고 따라왔거늘 또 책방이요. 그리라면 지금은 보고 싶지도 않소. 뭘 좋아하나, 뭘 보고 싶나 이런 거. 아, 나를 탐구하겠다는 말씀이시구만. 그치, 그치, 그치. 글 잘하는 거 알겠고. 또 뭐 없어? 뭐 없냐고? 뭐 좀 꺼내봐.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 빛날게요. 빛날게요. 좋다. 뭐 똑똑한 건 알겠고 뭐 잘하는 거 없어? 잘하는 거야 뭐. 못하는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어. 뭐 있는데? 작곡 음률을 만들고. 오. 그럼 내가 만든 음률 한번 들어보겠어? 일단 한번 해봐봐. 알겠어.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쓴 음률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 전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깜짝 놀란다 보군. 또 뭐 없어 또? 또 뭐, 뭐 내가 뭐 내가 광대요? 뭐 누르면 나옵니까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연구를 보여드릴까 하오? 응. 어이, 뭘? 어? 어이, 최고구만. 우와.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옵시다. 요롱아. 아,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어떠? 우리 봤는데? 어디서 봤어 이걸? 아니 그런데 그 동현도령은 그 어떤 예인이요? 마당극 같은 걸 하는 사람이야. 아, 마당극? 어. 얘 재밌는 얘기 해주는 거지. 아, 만담꾼. 만담꾼이지. 그치 뭐. 근데 너 일단은 말투를 좀 편하게 말해봐. 편해. 어, 그렇게 해, 그렇게. 야, 이게 현대말이구만. 그게 현대말이야. 어, 알겠다. 너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여기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안 볼 거야. 안녕. 나는 펭수야. 나 유생. 어? 나 유생님. 갑자기 확 진화. 나 유생님. 운동 잘해, 운동? 아, 뭐 운동 그거는 뭐 식은 죽 먹기지. 몸 쓰는 걸로 이렇게 한번 잘 해보자. 그래? 그래? 꽂으라고. 왜 화를 내? 아니,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가자. 아, 가자고. 이거 알려줄게. 그래. 가자. 가자고 할 때 Let's go라고 하면 돼. Let's go가 뭐야? 가자 이런 뜻이야. 오케이. 뭐야? 5kg. 몰라. 오케이. 뭐야? 하나, 둘, 셋, 렛츠고! 네, 가시죠. 야! 와. 머리 조심해, 머리. 오. 야, 이거 뭐야? 삐까뻔쩍. 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야구가 뭔지 모르지? 혹시 이게 뭐 던지고 막 뭐 치고 이런 건가? 뭘? 오! 야, 맞네! 천재네? 왠지 그럴 이름 같았어. 너 이거 나랑 배틀, 아니 겨루기 해볼래? 그래, 겨루기? 그래? 그래! 겨루기에서 그러면은 진 쪽이 인 쪽한테 선생님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하기. 너 먼저 할래, 나 먼저 할까? 너 먼저 해. 응, 너 먼저 해. 싫어, 너 먼저 해. 근데 너 몇 살이야? 나 10살. 왜 반말해 나한테? 그래서? 왜 반말해? 왜? 가위 바위. 잠깐. 너 가위 할 수 있어? 어. 이게 가위야? 어. 그럼 보는? 이게 뭐야? 주먹은? 오케이. 가위 바위 보. 바위 보. 이겼다. 좋소. 그럼 내가 먼저 하겠어. 어, 너 빨리 해. 오. 잠깐만. 우와. 들어갔다. 우와. 자, 잠깐. 근데 이거 왠지 하기 전에 습관 좀 해야 될 것 같아, 습관. 어? 아니, 누구 어디서 봤어? 아니, 그 이걸 해야만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아, 그래? 어. 아, 알겠어. 알겠어, 한번 해봐.
하나 날렸고. 하나 날렸고. 두 개 날렸고. 아, 방해하지 마! 아이! 아, 얘 가망이 없는데? 아이! 잠깐만. 출루. 잘 봐라, 이 몸치 펭귄. 뭐라고? 어디 잘 키란 보냐? 잘 봐. 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오.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야, 내 말은. 내 말은, 또 고치자. 이렇게 하자는 거야. 또 고치자.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뭐 긴장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글의 펭귄아 이렇게 뭐야? 포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겼는데? 잘하시네 어. 내가 누구라고? 선생님 아니 이렇게 비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예예 선생님 그치 딴 거 좀 해 그래 딴 거 좀 해 너 두더지가 뭔지 알아? 두더지 알아 근데 너 같은 저거 친구 아니야? 왜 친구야? 뭐 언제 봤다고 친구야? 그래? 저기 노란색 아이고 형도 힘든가 봐 아유 지쳤다 오 어떻게 두더지를 때릴 수가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기고 싶어. 790점. 좋다고? 여기 어깨가 좀. 어깨가 많이 뭉치셨나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으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림대로 나가 저리 나가야! 스승님이 안 갔는데 어디를... 이건 이제 깔끔하게 잊고 여기서 그럼 운동 말고 다른 건 없나? 내가 이제 재밌는 것도 시킬 테니까 가자 그럼 다음 건 뭔데? 뭐야? 나다! 뭐야? 우리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좀 웃어봐 최고예요 약간 포스터 같다 앞으로 좀 가봐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여기? 나 주인님 왜 내가 4배야 이게 뭐야 이거 보시라고요 제가 무슨 얼굴 5배예요 재밌었어 오늘? 이거 정말 즐거운 게 많구만 장난 아니지 재밌다 너무 재밌었다 근데 너 좀 재능이 많은 것 같아 정말로? 응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내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해줄까? 오! 무슨 제안입니까? 이거거든? 이게 뭐야? 여기 한번 가봐 거기에 내 갈 길이 있는 거야? 너 갈 길을 여기 가면 그럼 막 세 갈래 네 갈래 길로 있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럼 동현 오늘 너무 즐거웠어 펭수 잘 가 응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갈게 가서 멋진 펭귄이 돼 좋았어 내려간다
안녕이요. 세상에, 오빠 장가 갈 때가 됐다고? 근데 다들 몇 살이에요? 아니 이런 언니!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네, 살짝 돌아있사옵니다. 황태자비는 바로 내가 바로 황태자비야.